근데 두분 초원이세요? 네, 저는 아니요, 초원이고, 대준이. 두 번째죠. 재훈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두 부부는 싸울 때는 격렬히 싸워요. 응? 근데 자, 맞을 때는 참잘 맞아요. 참, 뭐 하면은 또 아웅다웅 하면서 잘 맞아. 그러면서 싸우면은 개판으로 싸워야 돼. 근데 우리 언니도 성격이 되게 강하시고요. 우리 대주님도 성격이 갈지마오예요. 대준이 성격 좀 낮추세요. 이 웃거리는 게 너무 많아.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언니는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준님은 대화를 하고 있어. 있는데, 한순간 이게 확 올라요. 그럼 이 언니는, 뭐지? 그냥 잔소리 몇 마디 한거 가지고. 대준님. 성격 좀 낮추세요.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드러분 성격 그 가져가서 뭐 하려고? 응? 옛날보다는 참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래도 참 좋아졌어요. 근데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소리 나오지. 그지, 언니? 응. 참 사람 좋고 괜찮은 사람인 거 알겠는데, 한 번씩 그런 부분 때문에 언니가 너무 힘들고, 정신병 같고. 그쵸? 사람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리고, 남도 생각할 줄 알고, 언니를 사랑해 줄 줄도 알고, 다 좋아. 근데 단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대주님도, 맨몸으로 이때까지 살아오셔야 되는 사람이고요. 나 하나 믿고 살아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본인이 부모에도 좀 먹이셨어야 되는 분이에요. 아닙니까? 뭐 그렇죠. 얘도 먹였겠죠. 네. 그래서 한창 혈기왕성할 때는요. 부모 걱정도 끼치셨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 해서 뭐 건달이다 뭐 이건 아니더라도 예전에 그래도 이제 내가 뭐 한때는 내 마음 내 마음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정처 없이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네와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요 우리네 같은 이런 기운들이 되게 많은 집안이에요. 신을 섬기고 살았던 집안이고 엄청 빌고 살았던 집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될수 있었던 것도 우리 언니 집안도, 우리 언니 집안은 무당이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었죠? 양쪽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운들로 인해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인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귀신이 맺어줬다. 두 사람이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 불쌍하고 안 됐고 챙겨주고 싶고 내 아니면 안될것 같고 우리 애가 계속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우리 대주님도 우리 부인을 두고도 안쓰럽고 안 됐고 서로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만 조금 고치시면 조금 더잘살수 있는 부분입니다. 궁합이 안 맞다가 아닙니다.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 부딪힘이라든지 이런 걸로 너무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격이다. 그리고 대주님도 조금 마음을 조금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동서남북 바쁘게는 다니긴 하시는데 동서남북 바쁘게 다니긴 하시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성과 부분이 좀 약해요.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일이 한 가지예요, 아니면 두 가지예요? 지금은 한 가지인데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그죠? 일이 늘어나는 격이다. 지금 어떤 일을 하시죠? 식당. 근데 어떤 일을 더 하시려고? 똑같은 거. 똑같은 거를 내시려고? 뭐지? 물고기예요, 뭐예요? 물고기. 그죠? 물고기죠. 그럼 뭐, 일식집? 횟집? 횟집. 횟집?
아, 죽다 살아 돌아왔네? 맞아. 몇년 전에. 네, 죽다 살아 네. 돌아왔어. 내가 살려줬지. 그쵸. 아니야. 3, 4년 인정하라. 전에, 3, 4년 전에 되게 힘드신 고비를 지나왔어야 돼요. 응? 본인이. 본인이. 우리 대주님께서 지금 모시게 되면은 7년 전. 7년 전을 스타트로 해서 3, 4년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야 돼요. 일단은 물질적으로는 아직 힘들어 본 적이 예. 없고,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가게에 계속 이제 내가 전념할 때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우리가 또 주말 부부는 한 2년 동안 하고, 뭐 이렇게 가게에서만 계속 이제 뭐 고고비를 넘기고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제 좀 내가 시간이 좀 많이 나가지고 이제 좀 그쵸. 많이. 7년 전, 3, 4년 전까지는 굉장히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맞아. 동료 모여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왔어야 되고 금전을 두고도 무마를 시켜야 되는 시기고요. 들어오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나가는 다 쳐내줘야 되고 나가야 되는 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디게 지나왔어야 되고 그리고 3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풀렸습니다. 3년 전부터 풀렸어요. 마음도 여유로워지기 시작했고, 금전도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4년에서 3년 전부터 모든 게 조금 여유로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을 제가 두 개가, 한 개냐 두 개냐 물어봤잖아요. 일이 두 개로 늘어나는 격인데, 욕심을 너무 부리시면 안될 겁니다. 그 내가 욕심을 좀덜 부리려고 이제 사람을 투자를 좀 받았어요. 이제 그쪽도 좀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투자를 좀 받아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왜냐면 혼자 하기는 두 개를 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라서 투자를 좀 받고 이제 뭐 사람도 좀 자기들이 좀 해보고 하니까. 하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규모를 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규모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많이 크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주님. 근데 크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왕지사 할 거, 투자도 받았으니, 우리가 좀 이제, 다채색도 좀 제대로 받고, 이렇게, 평수도 넓혀가, 제대로 번화가 있는 좀, 사람 유동인 것도 좀 있는 데다가, 새도 비싼 데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규모를 키우게 되면은, 여기서 벌어서 절로 메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건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회전력도 빠르고요. 조금 일주일에, 7일을 일을 한다 그러면, 가게 문을 연다 그러면, 하루 이틀이나 매상이 조금 약간 약할까? 5일은 매상이 나아요. 그런데, 규모를 키우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나가는 돈도 그만큼 커질 거고, 그렇게 될 건데, 글쎄요, 조금 생각을 조금 심도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벌어서 근로 해서 돈다 빨아먹지 말고. 그런 저거의 가게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 보고 장사하는 가게는 아니고, 몇 며칠로 보고 하는 가게다 보니까. 내가 이 가게 말고 지금 딴 것도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혹시나 내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가게는, 내 자체가 이 가게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내가 딴 생각만 하지 않으면은, 힘이 들어서 돈은 못 버는 거지. 돈 버는 게 힘이 들어서 내가 계속 묶여 있어야 되고 해. 나는 1년에 가게를 10번도 채 나가지 않습니다. 뭐, 몰라, 뭐, 손님들 인사하러 한 번씩 가면 가고. 지금 현재는, 그전에는 그랬지만. 근데 이제 지금 규모를 키워서 하나를 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이제 한번 전념을 해볼까 하는, 그 가게가 걱정되는 것보다 뭐 다른 일도 좀 생각 생각만 하고 있는
그게 조금 위험할까? 일단 일은 두 개로 늘어나는데요.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나진 걸 보이지는 않아요. 두 개로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길고 짧은 것은 사람이라는 건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으면야 우리 같은 사람도 필요가 없고 이어가면 되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100%의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내 운때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죠? 대주님? 대주님이 성실한 거라든지 대주님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대주님이 이때가 살아온 살아온 그런 방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런 이분 다 인정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운때를 들여다보면 내 운때는 지금 현재 80이라 그러면 내가 일을 벌리는 걸 100을 가지고 벌리려 그래. 그러면 80에서 100이라는 건 20이라는 게 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분만 이해를 알겠습니다. 네. 운때가 중요하죠. 잠깐. 네. 진짜 그리고 장사라든지 사업은 정말 더 중요하기도 하죠. 그죠? 내가 내 업이 들어있는 사람이라서 뭐든 장사를 해도라도 사람은 항상 끌어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항상 뒤통수 맞고 돈을 잃어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인간 믿다가 항상 모든 게 파토가 나. 그래, 지금 사실은 오늘 제일 목적이 큰 뭐냐면 지금 같이 한다는 그 형님 있잖아요. 이 소띠 세 살 많고 그분이 이제 지금 깡패인데 그분이 나는 불안하거든요. 지금 1년 전부터 딱 나타나가지고 옆에서 딱 붙어 지금 이 사단까지 났어요. 근데 우리도 뭐 저 경주나 대구 쪽에 하나 더 하려고는 알아봤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한 것만 맛집으로 좀 소문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욕심은 사실은 누르고 있었는데 뭐 주위에서 다 뒤통수 좀 치고 막 누나 내가 벌써 우리 동네 또 차리고 있고 막 친구한테도 한번 당해보고 이랬는데 이분은 이제 어떻는가? 똑같아요. 이분이 사실은 제일 조금 걱정이거든요. 똑같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 팔자에 업이 들어있어서 뭐를 하더라도 사람은 끌고 업을 해서 돈을 벌고 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쇠가 빠지게 벌어놓은 돈 그 사람으로 해서 항상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 예를 들면요 투자를 받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걸로 그냥 하나 이만한 규모로 해서 기존 하고 있는 규모로 해서 하나 더 냅니다 아니면 확장을 시킵니다 한다면 하세요 라고 얘기가 바로 나간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사람과 사람과 내 연관이 돼서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거 딱 시작하죠? 8개월에서 딱 1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8개월, 1년 둘이 훌쩍 맞아서 잘 해갈 겁니다. 근데 8개월, 1년 딱 지나가잖아요? 뭐가 말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벌써도 그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주는 뭐가 부리고 박수는 누가 받는다고 하죠? 어? 뭐 좋은데 어차피 같이 하는 분은 재주가 없습니다. 솜씨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한테 여보 의지를 해야 오빠야 자, 내가 말을 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사람이요. 돈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인간이 거짓말하는 거지. 나는 반대로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돈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50년 정도 살아보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나쁜 사람도 직접 만나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돈이 걸리니까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돈 때문에 사람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엔 돈 때문에. 자, 대주님이 길을 꺾고 대주님 희망을 꺾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주사위를 던져버렸어. 그렇죠. 같은 배를 타서버렸어요. 그런데 난 불안한 거야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 불안한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일단은요. 올해는요. 관제권도 들어있습니다. 관제권이요? 네. 관제권.
법적으로 뭔가 뭐 소송이라든지 법으로 해야 해결해야 될 부분 올 8, 9월 달에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내가 승소를 한다기보다는 시간 대비 투자 대비 뭔가를 조금 취득하는 거 이득을 얻는다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거는 알고 계십시오. 소송이 좀 그런 부분. 네,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 작년부터요 건강 운수가 불길하게 작년에 시작이 됐고요. 올해는 올해부터 내년이 더 위험해요.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용띠. 용띠. 작년, 올해, 내년 되게 위험합니다. 용띠면 올해 날 삼재거든요. 맞아. 내년에 이제 삼재 벗어나는데 삼재가 벗어난다고도 완전히 벗어나지가 않아요. 내년에 치고 내년에 더 칠 겁니다. 올해보다는. 그래서 특히나 술 좀 조심하셔야 돼요. 술 드시는 거. 조금 절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폭주 하지 마시고 절주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네. 내가 솔직히 술을 매일 마시거든. 네. 근데 차라리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폭주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네. 뒤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제 폭주하는 거 좀 조심하시고 술로 연관돼서 어떤 병이라든지 그게 이제 뭐냐면 간 쪽이라든지 췌장 쪽이라든지요. 급성 췌장염이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요로 결석 요런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8, 9월까지 아까 관제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폭주를 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시시비비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제권이 있기 때문에 관청을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한 번씩 이게 잘 화기애애하게 술을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한 번씩 꼽히면은요 들으면 성질이 술 먹고 나와요. 꼽혀요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그게 잘못되면은 서로 간에 조금 분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몸조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하나 물어봅시다. 모친 계세요? 모친 건강 괜찮으십니까? 안 좋죠? 자 올해 내년에 상복이 들어있습니다. 모친이? 부친이 아니고? 부친이 되든 모친이 되든 일단 내가 복을 입는 거예요. 그럼 직계예요. 부모의 거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네. 부분이라서. 근데 연이어서 상을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분도 안 좋긴 안 좋았어. 네. 돌아가시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연이어서 상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상을 치른다 그러면 진옥이 굿을 꼭 하세요. 진옥이 굿이라는 거는 뭐냐면 돌아가신 그 망자만을 위해서 하는 굿입니다. 천도제. 천도제. 뭐 절에서 얘기하는 천도제고요. 무당이 얘기하는 거는 진옥이구십니다. 그 망자의 길을 열어서 가시는 길 편하게 좋은데 잘 가시라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손들 중복살 걷어달라고. 중복살이 건 연이어서 상을 당하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이어서 중복살이 분명히 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운대를 들여다보면. 내가 부모의 거살고 상복을 입는 운대가 들어있어서 부모의 거상을 입었어. 근데 그게 또 나한테 내가 운수가 내년까지 불길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치고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진옥이 굿을 하지 않고 이 중복살을 걷어주지 않으면 나한테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굿을 해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굿을 해드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당신들이 못다 산명, 못다 누린 복, 자손한테 점지를 하고 또 죽은 망자는 편하게 가시는 거고 살아있는 자손들도 편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는 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너무 불쌍한 양반이죠. 응? 어머니가 마음이 항상 외롭고 마음이 힘드셨던 양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왜 어머니 상이라 그러면 대부분 있잖아요. 아들 자식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좀 틀렸을 겁니다. 그 표현이요. 어머니들은 신랑 때문에 힘들고 뭐 힘들고 하면은 자식한테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니에요. 당신 정신 세계에 빠져 있는 양반이에요. 안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어머니로서 느껴야 될 정이라든지요, 보살핌이라든지 감정의 교감이라든지 이런 게 참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항상 늘 외롭고 애정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맞아. 그죠?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외가 쪽으로 그런 신명들이 되게 많아요. 신의 기운들이 외가 쪽에서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친가는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빌었던 집안이고, 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상적이지 않는, 평범하지 않는 정신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신의 기운에 휘둘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또 숙제를 하나,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이 집에는 신을 한번 달래세요. 부모가 돌아가셔서 진옥이 고소해주는 것도 있지만, 양가 불의의 신명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한번 달래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구슬 한번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뭐 언제가 됐든 간에, 될 수 있으면은 안 좋은 일을 닥치기 전에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기업하기 전에. 기업하기 전에 하시면 더 좋죠. 더 할 나위 없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주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고생물이 좀 더 남아있어요. 알겠습니다. 인간의 고생물, 인간의 배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똑똑하게 행동하시고 때로는 의리를 지킨다기보다는요. 내 몫을 지키시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조금 미운 소리 듣고 원망을 듣는다 하더라도 본인 거는 지키세요. 알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